예전에 그돈 많은 사모님들이 즐겨 입던 그 밍크 코트, 검정색 밍크 코트 장모 밍크가 있거든요. 긴 털에 이렇게 윤기 나는 그 밍크 코트가 있는데 딱그 느낌입니다.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스톤하고 슈프림 콜라보 제품보다도 굉장히 많이 무거워요. 지금 보시는 거 입은 게 L 사이즈인데 한국 사이즈로 보면은 좀 평소에 과감하게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짜구려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링크 한참 샀어?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지금 보시는 슈프림과 노스페이스의 콜라보 펀옵시입니다. 2020년 12월에 나온 제품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퍼 느낌의 자켓입니다. 인조 퍼고, 가짜 퍼입니다. 가짜 퍼고. 이미지 봤을 때 실제 상품 굉장히 싸구려 같고, 가짜 느낌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실제 상품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.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요. 요즘에 나오는 가공된 단모 밍크들만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가짜 느낌이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예전에 좀한 30년도 더된것 같은데, 그 예전에 나왔던 그 가공하지 않은 내추럴한 밍크들 보신 분들이라면은 딱그 느낌입니다. 굉장히 부드럽고요. 일단 이미지 봤을 땐좀 빳빳할 것 같다고 느꼈는데, 그렇지 않고, 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털 빠짐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. 나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좀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. 구매하시기 전에 좀 참고하셔야 될게이 제품은 좀 무거운 편입니다. 일반적인 눕시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고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스톤 아일랜드하고 슈프림 그 콜라보 파카보다도 좀 무겁습니다. 그리고 이 소재 때문인지 몰라도 입었을 때 몸에 감기는 그러니까 몸에 좀내옷 같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. 입다 보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입었을 때 몸하고 옷하고 좀 따로 노는 느낌이라서 될수 있으면은 사이즈 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사이즈 업 하면은 그런 느낌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본인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입은 게 L 사이즈인데 체형에 따라서 105나 마른 110, 그 정도까지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좀 크게 나온 제품이고 무겁고 그리고 몸하고 옷하고 좀 따로 노는 느낌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정 사이즈, 무조건 정 사이즈 입으셔야 될것 같고요.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슈프림하고 노스페이스 콜라보 모델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요. 그 부분은 다른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소재만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올려놓으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디테일한 부분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은 웬만한 이제 좀 하급 가품들은 그 자리에서 걸릴 수 있으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꼭 영상 더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To live, but I have to be strong.